하다가 캔버스가 나왔다. 자꾸 이젤이라고 하는데 캔버스다. 얼룩덜룩하지만 쓰면 괜찮다. 저번에 그린이 괜찮게 나와서 이번에도 그림을 그리려 합니다. 갑자기 반말해도 된다는 거. 묻히면서 물감 묻혀가면서 플루이드 아트 마냥 그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번에는 뭔가 이렇게 묻혀서 해보고 싶은데 그림도 그리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림이 잘 들어와야지 엄청 예쁘고 잘 못 그리면 망하잖아요. 어떡하지? 일단 그런 아트는 다음에 해보고 그림만 그려볼까요? 뭔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어가지고 그림부터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족용 물컵이지만요. 욕실에서 주방하더라도 마시는 컵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팔레트 귀찮으니까 여기다 짤게요. 이거는 색감 예쁘다. 제 생각. 여기서 본 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뭔가 딴 걸 내려고. 분홍색, 보라색 어떻게 만들더라? 너무 쉬워. 빨강에 흰색만 섞어주면 돼. 이게 이빨로 열다가 한번 입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으악 진짜 맛없어. 그래서 진심이 와기에요. 그러면 빨강을 여기 짜주고 그리고 여기도 빨강을 짜주고 여기도 빨강을 짜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빨강 빨강 빨강인데 얘는 좀 많이 짰다. 빨강이고 흰색도 같이 이거 분홍으로 만들어줄 거거든요. 빨리 감기 하면 되게 빠른데 빨리 감기 안 하는 상태라 좀 느려요. 바닥이 깨끗하죠? 닦아가지고 다 흰색이 좀 남았었네. 빨간 거 다 많이 썼다. 다 썼었네. 바닥이 깨끗해서 좋네요. 맨날 들어온 이불만 보여드리다가 깨끗해서 좋아. 다행히 물감이 붙지 않았어. 분홍으로 만들기 흰색도 짜줬고 그 다음에 흰색만 그냥 쭉 쭉 쭉. 근데 분홍은 섞였네. 빨강이랑 조금 물감에 묻어있었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한번 위에부터 슬립 계속 해줄게요. 물감 아니 붓에 물기를 털어내고 스르르 직선으로 쭉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위치로 쭉 내려서 테두리도 쓱쓱쓱 문질러 주고요. 내려오면서 펴발 꼼꼼하게 해줍니다. 좀 많이 짰는데 괜찮아. 옆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밑에도 다 묻는다. 벌써부터 우둔한테 됐어. 위에 빨강 해주고 분홍으로 섞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문질문질 해서 분홍 색깔로 만들어줄게요. 좀 자연스럽게 분홍을 원해요. 예쁜데 나름? 쭉 내려와서 약간 오로라 같아. 우주 느낌? 좀 자연스럽게 섞였으면 좋겠는데 마블링처럼 나오지. 내려오면서 흰 색깔 더 연하게 쭉쭉쭉 내려올게요. 해서 쓱 많이 내려오면 되겠죠? 이 상태 쭉쭉쭉 분홍빛으로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물감이 많아서 그냥 밑으로 쭉 이렇게 슥 흘러내린 물감도 채워줄게요. 나름 예쁘지 않나요? 이대로 쓱쓱쓱쓱쓱쓱 쓱쓱쓱 섞어서 문질문질 쓱쓱쓱쓱 해주면 물감이 말라도 틀어지듯이 내려올 거예요. 근데 물감 색깔을 좀 빼내고 위에도 다시 문질문질 해서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너무 마블링졌어 지금. 그쵸?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미술하는 사람도 아닌데 설명하면서 하니까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뭔가 민망하네. 근데 과정만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도 본건 있어서 야매로 하는 거라 전 그림을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보다 그림 훨씬 잘 그리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난 안 해본 사람이라 이렇게 나온 것도 잘 처리를 못해요.
반바퀴 돌려서 두루루루 해줄게요. 물 살짝 묻혀서 이렇게 물 묻혀서 연하게 펴주고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쭉쭉쭉쭉 쓱싹쓱싹 번개선 나오지 않게 쓱싹쓱싹 해주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처럼 됐어요. 근데 이제 위에 섞인 것도 좀 진한 색깔이 남았죠? 이 상태로 이렇게 해주고 빨강이 너무 없어도 이건 경계선에다 무너져요. 흰색은 너무 많이 넣었나? 닦아내고요. 크림 나올 것 같아. 더러워. 여러분 죄송해요. 빨간 부분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좀 빨강빨강하지 않을까요? 아니었나? 아니야,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 아까보다. 아까 너무 부자연스러웠어. 이렇게 빨강을 내리고 이거 섞였어. 이 상태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면 되겠다. 그쵸? 올려서 쭉쭉쭉 올리고 이렇게 그라데이션 지듯이 내려오면서 쭉쭉쭉쭉 내리면 아까보다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 약간 빨강기도 섞여서 예뻐요. 분홍빛이 그냥 분홍빛이 아니라 예쁜 것 같아.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 붙이면 더 자연스럽게 잘 나오죠. 좀 아쉽네요, 그쵸? 근데 색이 섞여도 예쁘게 나와서 좋아요. 나름 괜찮게 나온 것 같아. 맘에 듭니다. 저는 제 기준으로는 맘에 들어요. 이 상태에서 쭉 짜줬죠? 예쁘다. 나름대로 예쁘다. 번개선도 펴주고 이렇게 해서 대충 완성. 그리고 마무리 해주고 기울어진 거 맘에 안 들어요. 일찍 써요. 이쁘게 해주고 싶어. 됐어. 그리고 보라색으로 밑에 해주고 싶어요. 일단 딱 꼭 보라를 만들어볼게요. 색을 말리는 중. 생각해보니까 보라색은 파랑이랑 빨간이었던 것 같아. 하도 많이 만든 것도 기억나버렸어. 외웠어요, 아예. 흰색이랑 착각할 뻔 했는데, 빨간파랑이었던 것 같아. 보라, 보라색으로 만들어줄게요. 검정색 위에 보라색 넣어야 예쁠까? 왠지 그럴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아니다, 검정은 그림자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파랑이랑 빨강 섞어서 일단 보라색을 만들어야겠다. 검정색이죠, 얘는? 파랑 색깔 따로 있어. 이렇게. 파랑, 파랑. 빨강, 빨강. 파랑, 파랑. 노랑, 노랑. 오늘 안으로 바래. 달콤한 사탕. 진짜 죄송해요. 드렸으면 죄송하고 안 드렸어도 되고. 림마. 트림마스. 예. 아우, 찢으러. 잘못했네. 바람부터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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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쭉쭉쭉 원래 알 까는 것 같아요. 왜 이제 빨간 붓기 전에 조금 받아줘야 돼요. 일단 같이 손이 탄탄한 거 보세요. 근데 왜 너무 아프겠죠. 자세히 봐야 안 예쁘라. 라인을 해주는 게 좋나. 청소하다 다친 거예요. 아이고 나라. 뭐지? 사고야. 이 정도는 방송사고 수준이야.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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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 빨강 다 쏘간다, 거의. 에이씨, 빨강. 흔들기 짜네. 빨강, 빨강. 흔들기 짜네. 여기서 다 보여. 됐다. 이 상태에서 섞어줍니다. 빨강 다 썼어요, 그래. 엥, 빨강이 아까워. 예쁜 노을빛이 내버렸어. 한번. 하이라이트다. 이거 재밌어.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쭉.
섞어주면은 무슨 색이 나올까요? 당연히 보라색이겠지요. 빨강은 문제문제라면 보라색이 이쁘게 나옵니다. 뭔가 노래 부르면서 해야 될 것 같은 신나요. 재밌어. 난 그림 그리는 게 못 그려도 재밌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닐까? 물감을 많이 발랐더니 뭔가 아트처럼 예뻤어. 하지만 색깔만 이렇게 예쁘잖아. 이렇게 잘 나온다는 거. 뭔가 마태가 필요할 것 같은 비주얼. 마스킹 테이프가 없어서 직선을 그리기가 힘듭니다. 순환식을 열심히 집중해서 대충 선을 만들어 볼게요. 숨은 쉬었지만 나름 괜찮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뭔가 바다 같기도 하고 영롱한 바다 같지 않나요? 빨간색이 별색별로 그런가? 난 보라색을 만들고 싶은데 파랗기가 되게 많이 든다. 빨강을 많이 안 섞고 내 밑에 가서 보라색을 배서지? 빨강을 많이 섞어서 그런가 봐. 밑에는 뭔가 바다 같아. 그냥 바다로 할까요? 원래 바다 하신 거 없었는데 뭔가 바다 색깔 같아. 근데 이 빨간색 되게 이쁘다. 덩어리 잡는 거 이뻐. 이렇게 조금씩 건드려 볼까요? 잘 그리고 이렇게 빨강 뭔가 되게 이뻐. 뭔가 반짝반짝한 코랄감이 있는 느낌이에요. 색이 되게 이쁘다. 섞일수록 이렇게 잘 섞이고 건들수록 뭔가 좀 더 이상해지는 것 같긴 한데 자연스럽게 빨강이 조금 섞이도록 유도해서 그려볼게요. 뭔가 살벌가치는 듯한 느낌의 네, 됐어. 되게 예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놀 것 같아. 왜 나름 예쁘지? 나름 예쁜 것 같아. 이 상태에서 말린 다음 원래 저는 바다할 생각이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꽃밭 같은 거 하고 싶었는데 너무 바다 느낌. 나 바다 그림만 잘 그리나? 이상한 사람 없죠. 바다 그림만 잘 그리는 사람은 뭔가 나? 왜 자꾸 바다만 나오지? 꽃 그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희한해요, 이건. 그리고 맞아. 말린 다음에 뭔가 예쁘지 않은 걸 또 그려주면 될 것 같은데 뭘 그리면 좋을까요? 바닷물 끝으로 이렇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해주고 뭘 그리지? 고민하면서 쓱쓱쓱 쓱쓱 문제되기만 하면 끝! 뭐 그리지? 고민되는데 진짜 근데 마스킹 테이프 일직선 같이 좀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문제문제란 위에 분홍이 많이 없어진 느낌이긴 하지만 살살살살 문제되면서 뭔가 일직선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다. 조금 더 치워주면 되지 않을까? 뭐하지? 등대 같은 거 있으면 이쁘려나? 됐어. 바다 차지가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분홍이 섞여져서 근데 바다가 원래 길직선 아 스켜져 길직선이구나. 바다가 원래 길직선이야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수평선이 일직선이야. 그래서 현재 마트를 많이 써 깔끔하니까 많이 쓰나봐. 괜찮을 거야. 나 그림을 잘 못 그려. 안 배워서 그림 배운 적 없어. 됐어. 깔끔해. 뭔가 일직선 같아. 조금 거기서 더 건드리면 망할 것 같아서 조금씩만 치워주고. 욕심부리면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물 타주고 배 같은 거 그림 이쁠려나? 뭘 그려야 예쁠까? 보라색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여기서 꽃이 피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쵸? 바다 그리면 뭐가 좋을지 고민을 해봅시다. 구름이 있어야지 역시 예쁘겠지. 아닌가? 이런 걸 그리려면 좀 말려야 될 것 같아요. 도치를 하든 아니면 좀 섞이든 조금 말린 상태에서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근데 위에는 거의 좀 마른 건 같겠어. 아크릴 물감은 조금 빨리 마르죠. 이제 뒤집어서 뒤부터 말려줄게요. 이렇게 보니까 좀 이쁜 것 같긴 하다. 잡법 이렇게 말려줍시다. 세계하게 캔버스 밑에 우리 칠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옆에도 칠하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도 칠했는데 바닥이 맨날 닦으면데 근데 문제는 여기 빨간색 이렇게 돼 있었는데 조금 지워졌어. 괜히 만져가지고
건져져서 조금 망했어. 이거 빨간 게 되게 이렇게 예쁘게 돼 있었는데 아쉬워. 그래도 나름 예쁘지 않나요? 뭔가 인위적인 빨간보다 자연스럽게 섞인 빨간을 입었는데 애매하네. 빨간 갖고 와서 좀 칠해줄까요? 여러분들 그림에 정 약간 진심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 그림 조회수가 되게 잘 나올까? 일부러 예쁘게 그리면 열심히 해도 나는 그림 초보라 그렇게 예쁘지 않아. 뭔가 소경이지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섞이는 걸 원하니까 이렇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인위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표발표발해서 섞이고로 해서 보랏빛 느낌으로 좀 가겠습니다. 위에도 빨강이 섞이도록 해줄게요. 조금 더 어두워졌죠, 바다색이? 너무 파랑만 있어도 좀 그런 것 같아서 빨강이랑 섞어주고. 근데 아까 그 느낌이 안 나네. 빨간색은 얼마 안 남았어가지고 그냥 지워가면서 이렇게 느낌을 주려고 했는데 빨간감이 느껴지긴 한데 밑으로 좀 내왔으면 좋겠는데 빨간감이 이런 식으로 됐다. 조금 괜찮지 않을까? 아까보다 나은 거 같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남았어. 바다가 조금 덜 깊은 것 같으니까 위에 좀 꼼꼼하게 칠해줍시다. 일직선으로 각질이 좀 티가 나긴 하는데 여러 번 해주면 조금은 괜찮겠지. 손가락 떨리는 거 봐. 이제 대체 손이 떨려요. 파도를 피워라. 이 자세가 이 자세가 좀 안 좋아. 자세 탓. 그림 탓. 자세 탓. 내가 못 그리는 건데 누굴 탓해. 옆에도 칠해주는 걸 좋아해서 칠해줍시다. 근데 괜찮아. 원래 이렇게 완전 일직선이 아니더라도 그럼 그런 감이 느껴지면 되거든요. 위에 검은색으로 좀 해줄 거라. 뭔가 깊은 바다가 됐어 아까. 문지르듯이 일직선 뭔가 하늘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 지금 바다가 덮어가지고 하늘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정도 될 것 같아. 더 이상 그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다. 경계선 딱 여기까지만. 전박이처럼 돼서 물감으로 덮어줄게요. 뭔가 전박이처럼 돼버렸어. 얘도 얘도 사람들이 마스텔에 쓰는구나. 마스킹 테이프. 자유 붓이 너무 자유분방 자유자재라서 이쁘게 안 그려지는 것 같아. 힘써서 해볼게요. 뭐를 좀 찍어봐라고 그랬나? 아니야 괜찮아. 아크릴 물감이니까 살릴 수 있을 거야. 적당히 해서 적당히 해주네. 옆에도 칠해주면 빨간색 한번 칠해보겠다고 했다. 손만 더 갔어. 괜히 더 힘들었어. 이 빨간색이 그래도 생기니까 좀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아직까지. 좀 섞어서 부분 부분 섞어서 좀 예쁜 색깔 내고 싶어. 이게 괜찮겠지? 좀 건드려도. 아! 아까 거 예뻤는데. 아니야 괜히 건드려서 망한 느낌?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빨간감 살리고 싶어. 괜히 건드리면 더 망하는구나. 그래 느끼게 해줘. 그쵸? 그냥 그래도 섞여서 조금 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 여기 부분선 좀 지워주자. 너무 붙어있다. 여기 조금 망가진 것 같은데 색감이 섞여있으니까 완전 빨갛게 돌지 않아도 괜찮겠지? 뭔가 망한 느낌인데? 괜찮아질 거예요 아마도. 여기 빨간감이 좀 많으니까 섞어서 여기다 칠해주자. 드랑 됐어. 나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이러니까 황당해. 내가 봐도 좀 어이가 얼추하게 없어. 이거 얼탱이 없다고 하나요? 아니 괜찮은 것 같아. 잘 한 것 같아. 좀 나름 혼자 칭찬을. 바닥도 좀 진하게 칠해주고. 바닥 칠하는 것도 좋아해. 이제 깊은 바다 느낌. 얼룩져서 뭔가 더러운 바다 느낌 나기도 하고. 근데 바다 느낌이 많네. 아니야 자세히 보면 지감이 예뻐요.
아니 말고 무챙이 맘마 아니 말고 질감을 좀 표현해주고 싶어. 이 상태로 말리면 되겠지? 물도 좀 섞어서 빠른. 그리고도 말리니까 예쁜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칠해줘야 되고 은홍으로 테두리 칠해주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칠해줬는데 얘는 물기를 좀 발라서 칠해줬고 나머지는 물기 없이 깨끗이 꽁꽁 발랐어. 여기도 보시면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발랐어. 그리고 테두리 사이에 이렇게 삐져나온 거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자연스럽게 했는데 여기 흰색 조금 보이는 게 아쉽지만 분홍으로 해볼려 했더니 자꾸 겹쳐져가지고 붓으로 깔끔하게 여기 영업이신 부분만 여기만 채우자. 흰색 부분만 이렇게 흰색 부분만 채우자. 여기 앞부분 닦고 말리지 않은 긴 부분 잘 안 채우죠. 여러분 꼼꼼하게 칠해줍시다. 진짜로 마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안다 적당히 꼼꼼하게 칠해주고 위에서부터 쭉쭉 내려와서 티 좀 덜 나게 이 정도는 됐겠죠? 꼼꼼하게 바로 앞에 흰 분홍 부분 손가락 닦아줄게요. 여기 뭔가 여기 흰색 부분이 안 채워지네. 진짜 꼼꼼히 발랐는데 이 윗부분까지도 와서 갖고 와서 발라줄게. 어쩔 수 없어. 잘 안 발려. 톡톡톡 됐어. 톡톡톡 해주고 앞부분 손가락으로 닦아주고 옆부분도 쓱쓱쓱 질러서 됐어. 반짝이는 흰색 부분 다 칠해주고 이 상태로 말리면 될 것 같은데 손에 묻었네. 아씨 젠장. 그러면 칠해주고 흰색 부분 칠해주고 꼼꼼히 칠해주고 머리카락 치우고 옆에도 문질러서 칠해주고 됐다. 이제 안 묻겠죠? 해주고 손가락 묻은 부분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만져서 하해줬어. 붉은 부분에 이 닦아줘. 그리고 파란 부분만 됐어. 이제 말려도 될 것 같아. 힘들었다. 풍풍기 켜서 하는데 양이 부탁드립니다. 안경된 그림이 생각보다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바느질로 마지막 칠하는 것까지 해주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정 아직 굳지 않았죠. 여정은 잘 발라야죠. 이거 바느질 이거 가져와서 씻어야 하는데 바로 오늘 씻으니까 얼마 안 남은 바느질을 통째로 발라줄게요. 여기다 받아놔. 여기 싫어. 안 싫어. 계속 이걸 쭉쭉 발라주면 엄청 색깔이 훌륭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바니쉬를 그래서 엄청 좋아해요. 보자기 제품도 그렇고 색깔이 한 번에 확 느껴져 바뀌는 게 많고 잘 보여요. 인대가 조금 분홍색이 가려서 지워졌네. 맞아. 색깔이 진해지는 느낌이 있고 머리카락 칠하기 이분도 너무 좋아. 꿀석도 발라줄게요. 왜냐면 이런 데도 제가 물감에 칠해놔가지고 이런 것까지 해서 꼼꼼하게 칠해줍시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위아래로 잘 섞어놔주고 꼼꼼하게 안 보이는 건 없으니까 이쁘게 최대한 색깔 진하게 발라주고 발라줍시다. 오케이? 이 상태로 말리면 되는데 두 번째 번 더 땡겨줘도 되지만 저 화분에 두 번씩 발라줘서 조금만 더 발라주세요. 꼭 찍어서 한 번만 더 색깔이 진하게 나오는 게 바다색 발이 이렇게 흰색으로 파도색으로 자연스러운 예뻐요. 검은색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게 만져 주십시오.
뿌리지. 빵빵 말리고 뿌려야겠다. 빵빵 뿌려야겠지. 이거 좀 씻고 올게요. 하나 더. 바닥에 바느질 조금 있다면 끈적끈적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림이랑 펴바르지. 5시 구웠는데 옷장이 왜 깔끔한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피가 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고합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파도랑 구름 그리는 거 엄청 열심히 해서 설명도 막 1시간 넘게 찍었는데 제가 영상을 여러 개 찍다 보니까 날아온 거 같아. 어떻게 너무 아쉽고 마음이 아파요. 생략되고 죄송해요. 수출하고 지나면 막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막 순간이랑 좀 뽕으로 그려져가지고 실수 안 해야 되는 자꾸 실수하네. 아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 어떻게 그림 콘텐츠가 아니고 그래도 1편에 그렸으니까 조금 바르게 이어서 영상 붙인 다음에 일단 올리긴 할게요. 마음 아프다. 휴지통 다 뒤져봤는데 안 보여. 핸드폰 휴지통 결물이. 마음이 아프네요. 혹시 보고 좀 어때요? 너무 슬프다. 시간 지나서 완벽하게 바른 것 같죠? 색깔이 아까보다 진해졌어. 그린 파일이다. 동영상이 날아가면 자세한 설명을 못도록 여러분도 슬프겠지만 그림 열심히 그리고 영상 열심히 찍으면 제가 제일 슬프지 않을까요? 아닌가? 저희 사랑해주신 여러분들도 슬프다니 슬프면 개털 찾아. 찐찐찐 환상. 기쁘고 행복하네. 그래도 그 열심히 진보라면서